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인 서류 전형. 서류 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서류 전형은 크게 두 가지를 내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각 홈쇼핑사마다 각자들의 양식으로 지원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적어서 넣게 되는데, 이력서의 폼은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들어가는 건 뭐 똑같겠죠. 인적사항 적고, 경력사항 적고, 뭐 특이사항, 특기사항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고, 자기소개는 회사 양식에 따라서 뭐 지원 동기, 뭐 왜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지, 어떤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어떤 회사들은 그냥 노멀하게 지원 동기, 본인의 장단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홈쇼핑들은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어떤 것이고 그 경험을 돌파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과 결과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의 질의응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 전형이 시작이 되면은 이력서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홈쇼핑 공채에서의 트렌드는 이 서류 전형 단계에서 1분이나 혹은 30초 정도의 자기소개 영상을 내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영상 전형이 있을 때에는 자기소개 영상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에 공용 홈쇼핑 공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 영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용 홈쇼핑은 속장의 사진을 내게 했습니다. 전신, 상반신, 클로즈업 이 세 가지 종류의 사진을 내게 되어 있는데 어제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진을 어떻게 다 다르게 찍어야 돼요? 같은 형태로 찍어야 되나요? 크게 뭐 석장이잖아요. 석장을 다 다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두 가지 컨셉 정도는 가지는 게 좋죠. 전신과 상반신의 분위기를 다르게 가겠습니다. 상반신과 클로즈업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은 포멀한 느낌으로, 그리고 전신 사진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사진을 내서 나는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다를 보여주지 않을까. 아무튼 간에 이번 공용 홈쇼핑의 전형에서는 사진이 제일 중요하다. 사진이 100점 만점이라면 60% 이상의 점수를 사진이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사진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면은 자기소개는 별로 안 중요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자기소개도 중요합니다. 자기소개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조금 더 높은 단계에 갔을 때 1,000명 있을 때 자기소개는 솔직히 1,000명의 자기소개를 어떻게 다 보겠어요? 뭐 일주일,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1,000명 다? 아유, 이거 너무 힘듭니다. 많이 못 보겠지만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뭐 카메라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임원 면접이 진행이 될 때 그때 단계에서 더 중요하고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기본으로 해서 뭐 질의응답도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노련한 애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런 질문거리를 넣어서 질문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했다면서요? 이거 했는데 왜 이거 하려고 해요? 이런 식의 질문을 유도하기도 하고 특이사항 같은 것들 보면서.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사진과 사진이 60점 그리고 자기소개가 한 40점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